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죠. 네. 첫 번째 라이트 앨범과 세컨드 라이트의 사이에는 네. 2년 4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고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저희 또 뉴 저니 앨범은 두 번째 네. 앨범과는 8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. 네네. 뭐 그 시간적인 차이에 있어서 네. 뭐 특별히 뭐 의도하신 것인지 뭐 특별히 의도한 거는 사실 딱히 없고요. 네네. 2016년에 끄덕끄덕이라는 앨범으로 네, 라이트라는 앨범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먼저 드렸고요. 그 다음에 세컨드 라이트가 네, 2년 만에 또 여러분들께 네. 인사를 드렸고 이번에는 굉장히 좀 짧은 시기였죠. 네, 8개월 정도. 근데 저는 사실 8개월도 좀 길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.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예. 네, 빨리 또 좋은 노래 들려드리고 네, 싶고 네 그렇습니다. 그 사이사이에 사실 인피니트라는 팀 안에 네. 네, 그리고 인피니트라는 음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솔로 앨범 그 전작의 2년 4개월이란 공백 안에 인피니트 앨범이 또 나왔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, 그래서 나왔어요. 예, 저는 항상 제 솔로도 중요하지만 솔로보다는 인피니트로 앨범 내는 게 저에게 있어서도 더 뜻깊고 더 제가 기다려오는 시간이 인피니트로서 앨범을 내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서 솔로 앨범보다는 인피니트에 중점적으로 더 많이 음악적으로 네,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는 좀 시기가 짧은 거는 완성도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네. 내고 싶었어요. 원래는 사실 조금 더 짧았을 시간이 더 빨리 나올 예정이었는데 네. 네,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8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걸렸고요. 네. 예, 많은 팬 여러분들이 또 기다려주시고 있어서 네, 좀 빠르게 빠르게 가사도 쓰고 곡도 쓰고 예. 뭐 뮤지컬도 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아까 뭐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.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우리 우현 씨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렇죠. 이렇게 나온 거고 뭐 의미를 두자면 첫 번째, 두 번째가 좀 텀이 길었던 거지 이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짧은 건 아니다 라고 그죠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예.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 사이에 또 인피니트 앨범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, 맞아요. 네. 원래는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었는데 우현 씨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신다고 생각보다 좀 딜레이가 됐다고 하네요. 네. 자, 그리고 또 음악적인 네. 질문에 대해서도 네.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네, 늘 과제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직도 좀 난 완성형 가수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. 그게 저의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이쯤 되면 완성이 된 것 같기도 한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늘 이번 앨범도 여기서 뭔가 부족한데 여기서 뭔가 좀 더 했으면 늘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늘 앨범 낼 때마다 트랙별로 뭐 구분할 때마다 늘 과제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들 정도로 네 계속해서 저는 음악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를 할 거고요. 네 정답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발라드 음악을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은 좀 댄스 음악을 하는데도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 그 뭐 정말 유명한 노래들 히트한 메가 히트곡들도 그게 그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정답일까? 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나오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다 보니까 이게 정답인가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시도를 할 거고 저에 어울리는 옷을 입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겁니다. 네. 야, 우현 씨가 얘기를 하시는 게 바로 진짜 그 대중음악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. 그쵸. 아티스트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평가는 대중분들이 그쵸. 또...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네. 또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음악에 담잖아요.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, 하고 싶은 뭐 말들 다 음악에 계속 넣을 거고요. 네. 제 심정 아니면 혹은 상상해서 만든 곡들 계속해서 앨범으로 낼 예정입니다. 앞으로도 그럼 장르에는 이제 한정을 두지 않으시고 네. 계속해서 다양하게 도전하시겠다. 네, 좀 장르에 난 무조건 발라드 가수니까 발라드만 할 거야라기보다 음악이라는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거든요. 뭐 우주도 마찬가지로 되게 넓잖아요. 다양한 행성들이 있고 다양한 뭐 인종들이 있듯이 네. 저도 네, 다양한 시도를 늘 할 거고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네, 아주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눠보니까 네. 완벽주의자 같은 그런 좀 네, 느낌이 있어요. 아닙니다. 예. 그래서 어떤 장르를 앞으로 도전하실 때 우리 우현 씨 네. 잘 해내실 거라 믿고요. 자, 질문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
오늘 정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. 네, 여러분들 음악도 네, 저의 관심 조금씩만 네, 더 주시면은 네,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자 우현 씨 먼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고요. 자,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와주신 우리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